자,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패치노트를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시가 돼서 홈페이지가 열렸고 썸머 페스티벌을 하네요. 일단 바로 업데이트 내역부터 볼게요. 서버 통합하고 거래소 통합이 예정되어 있었죠. 아니 로스트 아크입니다. 정기점검이 종료되었습니다. 일단 이벤트 8월 7일까지 썸머 비트 페스티벌 기에나 바다에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섬 하트비트 섬이 등장한대요. 새로운 섬이 등장하네요. 파티 불가능. 파티상에서는 섬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파티 상태로 진입하게 되어 자동 탈퇴. 혼자 하는 거네요. 대도시의 귀한 석 주변 또는 섬에 있는 축제장인 페스티벌에서 퀘스트 시작. 섬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기선도 추가됐대요. 이벤트 동안 계속 이용할 수 있나봐요. 이벤트 뜨겁게 더 뜨겁게 완료 이용 가능. 파티일 때는 안되고 페스티벌 코인 획득 매시 정각마다 아크라시아 빛나는 밤을 시작. 어떤 이벤트인지 알려주고 뭘 주는지 알려주면 빨리 아바타 교환해준다 하네요. 다양한 아바타 교환 에포나도 생겼네요. 에포나하고 주간 에포나에서도 페스티벌 코인 그냥 여름 시즌 계속 얻을 수 있는 거네요. 이벤트 페이지는 이따 확인해보고. 아 드디어 나왔네. 패 시스템 추가 원정대 공유 이거요. 뭐 단축키 나와있고 캐릭터를 따라다니면 전투에 도움이 되는 효과 부여. 패짝 해야겠다. 패짝 일정 반경 내 아이템 자동 획득. 자동 획득 능력이 있네요. 펜 소지 와 펜 소지품 공간 총 40칸. 오 거의 가망 효과. 원격 창고 원격 거래소 원격 우편 원격 수리 기능 뭐야. 소환되어 있고 효과가 활성화된 상태일 경우에만 효과적. 와우 핵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네요. 일부 지역에는 제한될 수 있고 동시에 한 종류만 한 명만 뽑을 수 있대요. 정보창 및 전투 정보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아 각인 표시 항목이 추가 효과로 변경되었대요. 각인하고 펫 효과 같이 볼 수 있도록. 펫 효과가 또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필수 펫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NPC 이라는 아카테니앙이 루테란, 슈테른, 베른, 로아룬, 위대한 성 배치 펫 효과를 변경할 수 있대. 이거 한번 봐야겠다 효과를. 상호작용 원정대 과제 네 환경 설정 추가 표시 네임 태그 단축키 설정 기능 각성 퀘스트 원정에 내 각성 퀘스트 완료 기록이 있는 경우 부캐릭 부캐릭은 단축해서 각성기를 습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트리시노에서 진행하고 선행 퀘스트 균열의 단상 라디텔 완료 후 수락 가능. 부캐도 이제 2차 각성 캐를 금방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1차 각성인가? 1차 각성 그죠? 1차 각성이지. 자 거래소 통합 통합됐고요. 이제 시세 변동을 봐야겠죠. 사용하지 않는 표식 제거 헌터 클래스 지브로이 에릴 에포나 획득 방식 대안 추가 내용 추가. 레벨 조건 삭제. 자 레이드 6단계 레이드 완화하였습니다. 두 가디언이 동시에 전투하는 경향을 완화하였습니다.
두 가디언이 근접한 적을 동시에 전달 때 스킬 사용 빈도 줄어들도록 조정. 빅내기의 공격 무속성 변경. 피해량 조정. 빅내기면 빙속성, 수속성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후방 회전 후 두 번 연속 사용하는 브레스의 두 번째 동작 공격 속도 하향. 아니, 당신들이 일부러 빠르게 낸 거잖아. 점프 돌진 시 갑작스럽게 방향이 회전되지 않도록 조정. 암속성 공격 무속성 변경. 그러면 어린이가 그냥 둘 다 그냥 레기오스네. 광역 공격 그 근접 범위 암흑기운 공격의 연계 속도 하향. 이거 타이밍 좀 어려웠죠. 디버프 걸린 캐릭터의 연속으로 그 딱 박수치기 1회만 사용하도록 조정했대요. 네. 신규가 100개지. 이정 출시되었습니다. 15,000 원으로 우마니 50개 갈라토늄 200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전대당 주 5번. 일주일에 5번이요. 자, 숨결. 영화의 숨결, 대제 숨결. 태양석 파편 12,000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원정대당 주 5회. 태양석 파편 주머니는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그 외는 다 거래 가능합니다. 너무 신나고 명칭 통일했대요. 재량효과. 룬슬롯 퇴근, 룬슬롯 변경. 룬슬롯 없어질 예정 아닌가요? 받는 피해량 조정. 삭제 대기시간 7회에서 1일로 변경. 원정대에 여러 캐릭터 동시에 입장할 수 없도록 개선. 이게 자, 1번 캐릭터로 들어가고 바로 캐릭터 선택창 들어가서 2번 캐릭터로 바로 들어가 두는 편법이 있었죠. 이거를 못하도록 했네요. 탈 것과 탈 걸 상자로 분리해야 돼요. 인형 효과는 부드러운 느낌. 아이고, 네, 이용 가능치요. 복원 시간을 즉시로 변경했대요. 네, 이렇게 합니다. 또 오류 수정. 바드 볼까요? 이거 바드 봐야 되는데. 제로템 캐시로 편해지. 현상 수정. 같은 대사 수정. 어울리지 않은 도구 현상 수정. 출력 시간 다소 지연 수정. 네, 수정 수정. 전투. 불만한 게 있나? 클리어 보상 후 아이템 사용 시 획득할 수 없는 현상 수정. 비상 정상적인 점프 동작 수정. 억울한 상 유로 전투 재시작 시 지역 이동하지 않는 현상 수정. 안탈스 악몽 매치 성공 후 탈출하는 현상. 아, 이거 어제 많이 튕겼어요. 이거 7월 16일에 마우스 포인터 사라진 현상 수정. 회색으로 변경되지 않는 현상 수정. 아테나가 등장하지 않는 현상 수정. 내공 보유랑 비정상적. 그런 거네요. 그냥 현상 수정을 매니매니 했네요. 이펙트 수정. 알려진 버그에서 확인해 볼게요. 바드. 바드 낙인까지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거예요? 찍찍 그어진 지면 이제 제대로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될게요. 이벤트도 확인해 볼게요. 쭉 이어서 영상 하나로 갑시다. 쌈마스 수영복 패키지 나왔네. 처음에 본 거. 페스티벌에게 소식을 듣고 하트비트 섬을 이동하고 퀘스트 완료했다면 전기선도 가능하고 코인 매시 50분 야광봉 장착. 아이고 신나. 매시 정각 매시 50분 일일 퀘스트. 호감도 아이템이네요. 코인을 모아서 이런 거를 바꿀 수 있대요. 에포나 보상에도
퀘스트 기간 동안, 아니 썸머 기간 동안 쫙 받았었네요. 영상 한번 때릴게요. 아, 수영복 물두기. 똥망치 뭐야? 바드는요? 라고 합니다. 볼 게 없네요. 자, 49,800원으로 아바타 세트, 무기, 상자, 호감도, 태양속 파편, 직관권, 에포나 비슷하네요. 연인 아바타, 청춘 아바타. 구매하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네, 펫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면 누적 구매 두 번 구매하면 탈 것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럼 10만원이겠네. 어, 마일리지로도 구매가 가능하네요. 우디어 파이터 헌터 마지션. 마일리지도 가능한 건 좋네. 그죠? 펫 시스템! 이제 스펙에 따라서 교감할 수 있습니다. 삐용삐용 하겠죠. 마일리지로 구입. 이제 펫 시스템이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버 통합. 서버 통합 보상 우리는 안 줘요? 서버 통합 안 하는 서버는? 아, 접속만 해도. 그 이유는 크게 변경된 거 없고 현재 펫 효과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현재 들어오는 정보는 스탯이 붙어 있다고 하는데 스탯과 효과까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패치 노트 여기까지 하고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영상을 새로 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월 17일 패치 노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마스.